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바꾸러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꿨던 제 메인 컴퓨터 요거 바꾸러 왔는데, 얼마 전에 메인 컴퓨터를 바꿨는데 왜 컴퓨터를 또 다시 바꿔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여기 들어간 지금 그래픽카드 크기 보시면 굉장히 작죠? 근데 굉장히 작은데도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 말보다 여기에는 그 새로 나오는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없다! 가 돼서 케이스를 그 3000번대 글카 나오면 바로 바꿔 써야 되니까 미리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출시하는 파운더스 에디션, 그 그래픽카드 크기, 그러니까 쿨러까지 합친 크기 자체는 굉장히 큰데, 그걸 제외한 기판 크기, 실제로 커스텀 순행을 할 때는 그 기판 크기 정도만 크기가 있어도 쿨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쿨러의 크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판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바로 커스텀 순행을 진행을 한다면 이 케이스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들은 소리가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번 세대는 레퍼런스 기판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파운더스 에디션은 레퍼런스 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스텀 순행 블럭 자체가 출시하고 거의 같게 출시가 돼서 바로 커스텀 순행을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컨텐츠를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세대는 레퍼런스 기판에 따로 들어가고 파운더스 에디션은 비레퍼런스로 엔비디아에서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판이라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워터블럭 자체가 출시되고 파운더스 에디션 워터블럭 쪽은 바로 구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그 커스텀 순행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공랭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이게 메인 컴퓨터거든요, 제. 어쩔 수 없이 케이스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는데 또 케이스로 온 게 또. 아무튼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은 케이스를 바꿀 거라는 겁니다. 부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메인 컴퓨터는 설명 안 해도 이전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부품이 들어갔고 뭐 등등 어떤 게 들어간지 알 수 있을 거고, 케이스, 제일 중요한 케이스는 잘 생겼다. 왜 이렇게 꽉 꼈어? 케이스는 판텍스 케이스입니다. 판텍스 케이스 쓰다 보니까 이중 포장이 돼 있어서 까기가 힘드네요. 제가 이제 케이스는 좀 큰 케이스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케이스가 좀 크기가 크죠? 오늘 제가 이제 옮길 케이스는 판텍스에서 새로 나온 P500A라는 케이스입니다. 이 P500A라는 케이스가 제가 이때까지 극찬을 냈었던, 이거는 끝판왕이다, 이걸 사면 뭐 더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의 케이스였던 판텍스의 P600S의 내부 쉘을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만 다르지 내부 부분은 이제 P600S랑 동일한 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가격대를 낮추고 나온 그런 케이스예요, 메쉬.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케이스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정말 좋은데 국내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달러로 꽤 싼데 국내 가격이 그 달러 환율에 비해서 좀 많이 높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버시스템 사장님한테 말해서 이제 판텍스가 제가 예전부터 이제 좋아해가지고 대한 케이스 그쪽 분들도 저를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5에서 17 사이로 가격을 예상했는데 지금 출시가가 20.5만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너무 비싸지 않냐 얘기해가지고 오버시스템에서는 이거를 19만 5천원인가? 더 싸요. 한 만원 좀 넘게 더 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시스템에서 완본체를 사셔도 당연히 그런 거고 단품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 홍보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깎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 양심이 없나?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부품도 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버시스템에서 부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부품은 뭐 구매했냐면, 일단 제가 지금 파워가 원래 커세어의 750W SF750 플래티넘 미니 파워 중에서는 끝판왕 인 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대 그래픽 카드가 전력 소모량도 2080Ti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커스텀 순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까지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이 좀 많이 높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SF9750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팬 소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파워가
저도 옛날에는 좀 빡빡하게 쓰다가 요즘에는 좀 넉넉하게 추천을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 파워가 전력을 800W짜리 파워를 쓴다고 해서 7,800W 다 채워 쓴다고 800W 파워를 사는 게 아니라 한 400, 500 정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한 700 정도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팬 커브가 보통 50% 근처부터 팬이 돌아갑니다. 그 전부터는 보통 요즘에는 저소음 상위권 파워들은 아예 제로팬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0W짜리 이런 파워를 구매를 해두면 뭐다? 좀 전력 소모를 많이 하더라도 파워팬이 아예 안 들어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팬이 돌아가더라도 팬 소음이 거슬 일이 없습니다. 이제 1000W에다가 티타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팬이 돌아갈 만한 전력 소모까지 가기도 전에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소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얼마죠? 45만원. 가격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번 기회에 케이스 다시 바꾸는 김에 다시 끝판왕 파워로 돌아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꿀 게 뭐가 있냐? 바로 언제 나오는 거야? 아니 뽁뽁이가 너무 많아. 팬입니다. 팬이랑 써멀 성린의 XT4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팬은 아틱의 P14 총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120mm를 구매를 할 거라면 녹투아의 A12 25mm짜리 팬을 구매를 했겠지만 지금 140mm 이 케이스에 이제 전면에 팬이 3개가 장착이 돼 있고 후면 팬하고 상단 팬은 장착이 안 돼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후면 팬하고 상단 팬이 이제 총 3개, 그러니까 후면 팬 140mm 하나, 상단 팬 140mm 2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mm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커스텀 순행을 해가지고 CPU랑 글카 발열 해소에 팬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램 때문에라도 케이스 내부의 쿨링을 좀 원활하게 해야 돼서 이제 구매를 했고, 혹시나 커스텀 순행을 하기 전에 공랭으로 계속 며칠간 또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케이스 내부 쿨링이 빵빵해야 온도 커버가 잘 될 거라서 추가로 팬을 구매를 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HDMI 케이블이에요. 이번에 HDMI 2.1이 RTX 3000번대에서 지원이 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겁니다. HDMI 2.1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버전은 없어요. HDMI 케이블에 그냥 그거를 그 대역폭을 원활하게 지원할 정도로 쉴딩이나 이런 구조가 좀 원활히 만족하는 케이블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클럽3D라는 회사에서 만든 HDMI 케이블입니다. 고품질 HDMI 케이블이라 아마 제가 추후에 HDMI 2.1을 활용하는 컨텐츠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저거는 이제 바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분해부터 합시다. 일단은 분해를 했고요.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야겠죠? 이거 상단은 분리형이 아니네. 근데 특이한 게 여기 구멍이 나는데 지금 구멍이 났죠? 이 판때기가 있거든요? 나사 두 개를 제거를 하면 뺄 수가 있어요. 이만큼 구멍이 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의도한 구멍 같거든요? 순행 호스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빼라고 만든 구멍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영상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적어 두도록 할게요. 확실히 쉘은 똑같죠? P600 그쪽이랑 파워 장착합시다. 전 진짜 파워 이 부분 항상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빨리 이 파워 모듈들을 좀 통합을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파워 선 케이블을 꼽는 게 아니라 파워 말고 나머지 이제 부품들이 통합이 돼서 그냥 모듈식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게. 전 세대 정도에는 그래도 그래픽카드에 파워 장착하시는 거를 보시면 모듈형 파워를 쓰시면 이렇게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8핀이 저는 지금 두 개를 꼽아가지고 두 개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8핀 하나 그리고 여기 또 8핀 하나. 근데 이제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 꽂아가지고 그 하나가 두 개로 분리되는 8핀 케이블을 보통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어? 근데 그 케이블이 안 들어있네요? 원래는 8핀 하나를 파워 쪽에 하나를 꼽이고 그 8핀 하나가 8 플러스 8로 두 개로 분리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픽카드 이제 PCI 익스프레스 쪽에 꽂는 케이블들이. 근데 그 케이블로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인풋 자체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8 플러스 8로 분리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8핀 하나에서 나오는 전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80Ti급까지는 솔직히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썼을 때 크게 문제는 없었긴 했거든요. 이번 세대에는 전력 소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인풋 자체를 8, 8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걸 파워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선을 이렇게 넣어야겠는데?
이거 펜 추가로 다는 나사가 안 들어있네요. 요 케이스 좀에 그렇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큰 케이스 쓰니까 이게 너무 귀찮다. 선이 너무 많아요. 그 컴퓨터에 펜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이놈의 선 정리해야 되는 게 아, 이 케이스 단점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P600S랑 같은 쉘을 쓰기는 하는데 P600S 같은 경우에는 펜 컨트롤러가 포함이 돼 있어서 펜을 개별로 장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펜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펜컨을 따로 사야 되는데 안 샀네? 그 저번 PC에 장착할 때 제가 수냉 호스를 밖으로 빼는 브라켓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 브라켓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케이스 지금 뒷면에 군형이 있잖아요. 이 군형으로 호스를 그냥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브라켓을 쓰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낫겠다. 아, 진짜 너무 널널하다. 케이스가 보실래요? 아직 조립 안 끝났는데 아! 이럽니다. 너무 널널해. 일단은 대충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그럼 옮겨가지고 컴퓨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LED 라인도 있네요. 이거는 애초에 LED 세팅이 램 그리고 케이스에 있는 LED 빼고는 없으니까 별로 크게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아 여기도 LED가 있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컴퓨터는 글카운터도 보시면 33도 정상적이죠? 순행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글카 출시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램쿨러를 따로 뭐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램쿨러를 장착하든지 해가지고 램오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다 해놓고 준비를 하면 이제 글카 나오고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겠죠. 뭐 케이스가 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옮겨진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케이스가 작으면 좋은 점이 펜이나 부가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끔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케이스가 큰 애들보다는 좀 작은 애들이 정리할 게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았는데 좀 그렇네요. 오늘 오랜만에 컴퓨터 조립 한번 했는데 그 지금 시청자 컴퓨터 조립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아마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컴퓨터 조립이 8월에 지금 진행을 못했어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